59번. 각 모서리의 길이가 X, Y, Z인 직육면체. 자, 앞에 문제를 생각하면서, 58번 문제를 생각하면서, 합니다. 요거 X, Y, Z를 했을 때, 모든 모서리 길이 합. X가 4개 있죠. 그럼 X 플러스 Y도 그렇고, Z. 이게 32란 말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8이란 말이다. 겉넓이가 32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XY가 2개. YZ도 2개, ZX도 2개. 그래서 이것이 32. 그럼 XY, YZ 플러스 ZX는 16. 부피는 10이랬죠? 부피는 XYZ겠죠? 그게 12. 자, 요거의 값은 이랬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다르게 고칠 수 있죠? 딱 보면은 다 이렇게 전개했듯이 요걸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죠. 뭘알수 있냐면은 x 더하기 y는 8 마이너스 z죠. y 플러스 z는 8 마이너스 x, z 플러스 x는 8 마이너스 y만 할수 있죠. 그래서 이거 다 저것으로 치환 비슷하게 합니다. 치환이라고 말할 수 있죠. x 플러스 y에 대해서 8 마이너스 z 넣는 거니까. 저거는 8-z, 8-x, 8-y. 이렇게 되죠. 자, 이거 어떻게 되세요? 처음 그 세제곱 하죠? 물론 다 전개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 좀, 처음 게, 이게 x라 생각하고, 이거 각 숫자로 생각하면 됩니다. 뒤에는. 이거 x라 생각하면, x의 세제곱 했잖아요. 그죠?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가 툭 튀어나오고, 제곱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고, x 플러스 y 플러스 z 한 다음에 8의 제곱을 딱 갖다 붙이잖아요. 그죠? x 제곱 하듯이. 플러스, 그 다음에 지그재그. xy, yz, zx. 이제 부호 조심해도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는 거. 그래서 이거는, 외워서 한다고 지금 했는데, 그냥 이렇게 먼저 전개를 한 다음에 그 전개를 곱하는 게더 나아요. 심플 때 실수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이제 배움 더듬어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연습해 봐야 돼. 그래도 이런 식으로 됐죠? 자신이 없으면 이 방식 쓰세요. 일일이 다 전결하세요. 마이너스 비슷합니다. x, y, z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8의 세제곱 8, 8의 64, 8, 8, 4, 32, 3 올라가고 8, 6, 48, 512, 512 마이너스 x 플러스 8. 요것도 8의 세제곱 되네. 이게 8이니까, 그죠? 그럼 8의 세제곱이니까, 512가 될 거고. 지그재그는 이게 16이죠? 16 곱하기 8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YZ는 12가 되고, 는 이게 사라지고, 86이 48, 4 올라가고, 128 마이너스 12는 116이 됩니다.